안녕하세요. 뷰티 블로거 뷰티 유튜버 하나분우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동영상은요, 지성 피부의 세안부터 보습까지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일단 제가 세안하는 모습을 오늘 보여드릴게요. 오늘 세안하는 1등 공신은 바로 이 모공 브러쉬예요. 요즘 제가 사용하는 제품인데요, 저는 세안을 할 때 이 모공 브러쉬로 꼼꼼하게 세안을 해준 뒤에 그 다음에 보습까지 하고 있거든요. 오늘 그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맨 먼저 세안하는 법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저는 항상 이중 세안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제품은 로레알 제품인데 립앤아이 리무버예요. 그래서 제가 색조 메이크업을 한 날에는 이 립앤아이 리무버로 눈이랑 립을 항상 지워준 다음에 클렌저로 두 번 세안을 해줘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닥터우즈 제품이에요. 리퀴드형 클렌저라서, 이게 근데 되게 유기농 클렌저인데 멀티 클렌저예요. 얼만큼 멀티 클렌저냐면은 이 제품으로 세안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샴푸로 사용할 수도 있고, 심지어 강아지 목욕도 할 수 있는 제품이래요. 굉장히 대용량이라서 쟁여놓고 쓰고 있는 편이에요. 이 제품은 리퀴드 형태라서 거품이 되게 쉽게 나거든요. 거품을 내서 모공 브러쉬로 같이 세안을 해주시면 돼요. 거품을 충분히 내주신 다음에 이 모공 브러쉬를 사용해서 거품을 살짝 묻힌 다음에 동글리듯이 세안을 해주세요. 이 식으로 동글리듯이 세안을 해주면 지성 피부, 저도 되게 오후만 되면 번들번들 기름 올라오는 극지성이거든요. 겨울 같은 경우에는 지성 피부가 되게 안 좋은 게 오후가 되면 기름은 그대로 올라오는데, 또 히터를 많이 켜두니까 속은 되게 건조해요. 그래가지고 오후가 되면 파우더를 막 두드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모공도 막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항상 모공 브러쉬를 사용해서 구석구석 꼼꼼하게 세안을 해주는 편이에요. 모공 브러쉬를 다 사용하고 나면 따뜻한 물을 세면대에 담아서 이렇게 풀어주듯이 씻어주세요. 메이크업 잔여물이 브러쉬에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누를 살짝 묻혀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정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이렇게 씻어주세요. 세안을 마치고 나면 이렇게 물기가 얼굴에 남아있잖아요. 이 물기를 수건으로 닦아주지 않고 손으로 이렇게 톡톡톡톡 가볍게 두들겨서 수분을 피부에 흡수시켜줘요. 그리고 욕실에다가 바로 스킨을 놔두거든요. 스킨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욕실에다 스킨을 바로 놔두고, 제가 사용하는 제품은 에뛰드 제품인데요, 저희 같은 지성 피부한테 굉장히 좋아요. 항상 대용량으로 사준 다음에 이 제품에 바로 화장솜에 묻혀서 얼굴을 바로 닦아줘요. 이렇게 화장솜에 토너를 묻힌 뒤에 피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피부를 가볍게 닦아줍니다. 세안을 깨끗이 마쳐도 항상 토너로 얼굴을 닦아내면 메이크업 잔여물이 좀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토너로 항상 얼굴을 또 닦아주는 편이에요. 이건 이런 식으로 낱개 포장이 되어 있는데요, 얘를 하나 이렇게 뜯어서 까만 숟가루 같은 곳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숟가루랑 화산재가 들어있대요. 이거를 컵에다가 이런 식으로 넣고, 이 제품이 좋은 게 그 따로 이거는 포어 타이트닝 포뮬러라는 건데 제품들이 이런 식으로 다 들어있더라고요. 이 제품을 여기 깐 데다가 3mm 정도를 부어주면 된대요. 3mm가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 느낌으로 한번 넣어보려고요. 이런 식으로 3mm 정도를 꼭 짜서 넣은 다음에 얘를 붓으로 해가지고 같이 섞어주면 된대요.
이런 식으로 파우더랑 같이 섞어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얼굴에 발랐거든요. 근데 지금 팩이 마르고 있어서 말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제품이 총 16회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이 신기한 게 탄력이 부족한 부위는 울퉁불퉁하게 마르고 수분이 부족한 부위는 이렇게 쩍쩍 갈라지듯이 마른대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팩을 붙이고 있을게요. 그럼 좀 이따 봐요. 원래 이거 붙이고 20분 동안 쓰요 그러는데요. 10분 정도 있으니까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모공이 이렇게 꽉 쥐어서 올라오는 느낌 때문에 복화술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중에 점막으로 처리할 거예요.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이 수분이 부족한 부분이고 울퉁불퉁한 부분은 탄력이 부족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숱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중에 세안을 할 때 꼼꼼하게 세안을 해주셔야 된다고 해요. 근데 진짜 당겨지는 느낌은 최고인 것 같아요. 저희 같은 지성 피부들은 모공이 항상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무자극이라서 일주일에 한 번만 안 해도 되고 매일매일 사용해도 된다고 해요. 그럼 세안을 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세안을 마치고 왔는데요. 얼굴이 확실히 되게 환해지면서 약간 쫀쫀해진 듯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세안을 마치고 난 뒤에는 수분 크림을 가볍게 얼굴에 발라서 마무리해줍니다.